자, 오늘 펼쳐졌던 2라운드의 주요 장면 확인해 보시죠. 오늘 안지민 선수의 활약이 상당히 빛났습니다. 네, 볼이 발보다 낮은 상황일 때 핀을 확실히 왼쪽을 보고 공략을 했고요. 네. 특히 앞선 9번 홀에서 보기가 있었는데 바로 또 바운스백에 성공하는 안지민 선수였습니다. 보기가 나올 수는 있지만 바운스백으로 회복하는 능력이 역시 선두권으로 가는 데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김준영 선수는 정말 무서운 기세로 타수를 줄여 나갔습니다. 네, 평균 타수 2위에 걸맞게 정말 좋은 퍼팅감을 보여줬었거든요. 10번을 출발해서 방금 전 버디가 이제 9번째 버디였고요. 네, 윤보문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핀 하이를 치면서 백스핀으로 핀에 가까이 붙이는 아주 환상적인 샷 또한 돋보였습니다. 안지민 선수는 10번 홀 버디에 이어서 12번 홀 한 차례 보기가 기록이 됐는데 역시도 바운스백을 성공했던 안지민 선수였고요. 임채욱 선수의 6번 홀입니다. 정말 랜딩이 까다로운 구간이었는데 좋은 쪽에 떨어져서 버디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렇게 임채욱 선수도 오늘 보기 없는 플레이를 끝까지 이어줬고요. 자, 직전 홀 보기가 나왔습니다만 바로 이렇게 또 바운스백을 해주는 안지민 선수였습니다. 네, 이렇게 중장거리 퍼팅이 들어간다는 건 그만큼 과감한 스트로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겠죠. 지금 이 파5홀에서 이 칩샷 또한 이 공간이 없는데 정말 좋은 어프로치 샷을 보여줬었어요. 네, 앞서 7홀 연속 파가 기록됐던 윤범훈 선수가 8번홀에서 버디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안지민 선수의 후반 버디쇼는 15번 홀에서 다시 한번 시작이 됩니다. 네, 좋은 거리감으로 핀에 붙이는 샷이었어요. 오늘 아이언샷과 또 퍼팅 감각까지 받쳐주면서 15번 홀에서도 버디 하나를 추가했던 안지민 선수였습니다. 네, 좋은 칩이었어요. 공간이 없는 부분은 임채욱 선수는 백스핀 양을 증가하면서 핀에 가까이 붙이는 어프로치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팟5 15번 홀이고요. 네, 태빈 버디 기회를 배대용 선수가 만들어냈습니다. 네, 조금만 더 갔으면 들어갈 뻔도 했죠. 그렇죠. 15번 홀 버디가 있었던 안지민 선수 그리고 16번 홀에서도 또 한 번 버디 기회 15, 16 이 기회를 살려내는 안지민 선수였습니다. 네, 지금 같은 샷은 오버스핀을 먹은 스핀에 가까이 붙이는 환상적인 샷 보여줬어요. 그리고 박지민 선수는 앞서 12번, 13번 홀 버디가 있었는데 14번 홀까지 3홀 연속 버디를 기록합니다. 순위를 조금 더 끌어올리는 박지민 선수의 모습이었고요. 아, 스윙 밸런스가 좋았던 안지민 선수의 샷이었어요. 예, 선두와 한타차 18번 홀에서의 플레이였는데 마지막 홀을 또 버디로 장식하면서 공동 선두까지 순위를 끌어올리고 2라운드를 마쳤습니다. 오늘 무려 버디 10개가 있었던 안지민 선수였고요. 배대웅 선수는 마지막 홀을 또 한번 버디를 만들고 맞이하게 됐습니다. 네, 환상적인 이글이었죠. 네, 최승현 선수의 샷 이글까지 16번 홀에서 기록됐습니다. 박지민 선수는 좀 거리가 있었고 앞선 홀들에서도 버디 기회를 살지 못했었는데 이 퍼는 정말 환상적인 퍼였어요. 예, 이렇게 되면서 선두와 두 타차 간격을 많이 좁혀놓고 최종 라운드를 맞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선두권을 확실히 압박할 수 있어요. 왜 이 선수가 우승 없이도 포인트 랭킹 5위까지 올라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김준영 선수가 무려 10타를 줄이면서 안지민 선수와 함께 공동 선두, 윤범훈, 배대용 선수가 선두하는 한타차 공동 3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 뒤에는 이제 임채욱 선수가 박지민 선수와 함께 11언더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위 60위까지가 컷 통과가 되는 2라운드 이제 무빙데이였는데요. 전체적으로 언더파를 기록한 선수가 정말 많았기 때문에 컷 통과를 위해서는 언더파가 필수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상 컷대로 지금 1언더가 지금 예상 컷의 스코어로 이루어졌고요. 예. 정말 많은 선수들이 정말 오늘 플레이를 하면서 공격적인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타수를 많이 줄여나가는 그리고 또 KPJ 챌린지 투어의 선수들의 그 경기력을 다시 한번 저도 감탄을 금치 못하는 상황이었네요. 참 아슬아슬하게 컷 기준이 형성이 된 게 1언더파가 공동 60위가 됐어요. 맞습니다. 네, 이 중에 한 선수라도 좀 올라갔더라면 컷 기준이 바뀔 수도 있었던 2라운드였고요. 자, 결국 김준영, 안지민 선수는 공동 선두로 20회 대회 최종 라운드 마지막 조에서 맞이할 수 있게 됐습니다.